9. 실손보험 갱신폭탄.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해야 할까요? 네. 3교시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교시에서도 야 실손보험 뭐 계속 갱신이 되면서 실손보험료 부담돼요. 이런 사연 만나보셨죠? 그래서 3교시는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 어떤 내용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그 실손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약 3,800만 명 가까이 가입 중인 실손의료보험. 예, 그만큼 국민 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그 가입 중인 실손 보험이 최근에 이제 그 200% 거의 2배 이상 보험료가 폭등하는 사례가 이제 속출하고 있고 또 이런 사례들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가입자분들이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을 통틀어서 옛날 실손 보험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실손 보험을 통상 착한 실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번에 그 갱신보험료 인상 그 폭탄 얘기는 바로 2017년 3월 이전까지 판매된 옛날 실손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최초 가입한 때보다 많게는 막 3배, 4배 이상 그 보험료가 인상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 옛날 실손보험을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런 착한 실손으로 예,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이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도 좀 안내를 드리고요. 이 개개인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뭐 가족력 이런 등에 따라서 판단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좀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말 기대되는데 실손보험 여러분들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일단 실손보험의 인상률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실손보험의 종류에 따른 그 보험료 인상률을 좀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게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일명 그 옛날 실손의 경우에 전체 가입자의 약 82%가 넘습니다. 평균 인상률이 거의 10에서 최대 20%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실손보험이 제도적으로 표준화되기 전인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을 보통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 실손보험 인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3년 또는 5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인상률을 매년으로 적용을 하면 최대 200%가 넘게 그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료가 실제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주변에 보면 이제 그동안 몇 번 그 갱신보험료 인상을 겪으면서 현재 월 5만 원대 불입하던 가입자가 이번 갱신 때 안내문을 받았더니 월 11만 원 뭐 이렇게 보험료가 올랐다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 5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료 인상이 좀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옛날 실손보험의 그 보험료가 매년 10%씩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40세 그 3만 8천 원대에 가입했던 보험료가 30년 후가 되면 약 70세가 되면 무려 66만 원이 월 보험료가 이렇게 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 정도 되면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 자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유지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옛날 실손 의료비 보험료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뭐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데는 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죠. 도수 치료나 뭐 비급여 MRI 또 뭐 영양 주사제 이런 등에 대한 그 무분별한 그 의료 쇼핑, 이것이 이제 증가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의료기관에서도 병원에서도 보면 진찰을 받을 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도수치료나 이런 부분 비급여 치료들이 비용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비용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한테 실손보험으로 실비 처리를 이제 유도하게 하면서 손쉽게 비싼 비급여 치료를 처방하게 되는 거죠. 뭐 환자 입장에서도 꼭 이 치료를 받아도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병원에서 말하는 대로 뭐 어차피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이제 좀 안이한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보험 청구 사례가 좀 많이 이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 그렇지 않은 선의의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면서 결국 보험사들은 이제 실손보험을 팔면 팔수록 그 누적 적자가 눈두덩이 물듯이 불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 기사를 보면 생명보험사 중에
8개 회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한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 보험처럼 뭐 개별 손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1세대 상품의 해당 가입자 전체, 또 2세대 상품도 그 해당 가입자 전체의 그 각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의 이런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전가되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갱신폭탄 상황을 맞이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실손보험의 1세대부터 3세대로 변경되는 동안 과거에 그 판매됐던 그 세대의 상품들이 판매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실손의 그 신규 가입자는 더 이상 이제 유입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가입 당시 연령이 가장 어렸던 일명 그 막내 가입자들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가입자들은 점차 고령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병자의 수도 늘어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는 보상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이제 금년 7월부터 이제 새로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는 비급여 항목을 완전히 특약의 형태로 완전히 분리하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과다 청구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가 이렇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 처방을 줄이게끔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대세까지 나온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비교표를 잘 살펴보시고 나는 지금 어느 세대 실손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특히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번 기회에 전환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서랍 속에 있는 보험 증서도 한번 꺼내서 보장 분석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리모델링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통원출업이 5천 원을 제외하면은 거의 100% 보장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좀 비싸죠.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과 아까 말씀드린 무분별한 이런 과잉 진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쉽고 또 아울러 이번 갱신 그 보험료 인상 폭탄의 그 가장 큰 대상이 된 게 바로 이 1세대 실손보험이라 하겠고요. 특히 지금처럼 실손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때는 건강보험이나 이런 종합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손 특약만 따로 구분을 해서 그 보험료가 과연 얼마인지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간혹 전체 보험료가 이 실손 보험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 중에 의료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특약 부분만 따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먼저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세대죠. 2009년 10월 이후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 보험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 가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기 부담금이 생겼기 때문에 1세대보다는 과잉 진료 부분이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비급여 치료에 대한 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1세대 실손처럼 누적 손해율이 좀 증가되면서 현재와 같은 이런 보험료 과다 인상의 확률이 높은 실손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든 어쨌든 갱신 주기가 3년 또는 5년이기 때문에 매년 그 손해율이 누적이 되게 되면 갱신 시마다 그 큰 폭의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4월 그 이번 달에 그 4월에 그 보험료 인상 폭탄이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 바로 1세대, 2세대의 실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세대 실손 보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1세대, 2세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7년 4월부터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특약 형태로 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세대 실손 보험을 출시했는데요. 이것을 말하는 이제 착한 실손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 2세대 그 가입자들이 이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2세대 실손과의 주요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보시면 비급여 항목 중에서 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그리고 비급여 주사나 이런 비급여 MRI 이 세 가지 항목을 특약으로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건 점인데요. 추가로 이런 옵션에 해당하는 특약들은 그 자기 부담금이 현재 그 지출된 병원비의 그 최대 30%까지 높아졌고 또 각 항목별로 연간 청구할 수 있는 횟수와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1, 2세대 그 실손보다는 좀 과잉 진료 측면에 이런 청구 사례가 좀 줄기는 했죠.
자, 이제 뭐 개정이 예정이 된 4세대 실손보험 이제 특징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금년 7월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지금 현재 그 3세대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도를 좀 개선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런 비급여 항목 전체를 몇 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아예 특약으로 완전히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갱신할 때 그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되는 그 기준이 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요.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최저 3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병원비가 3만 원이면 아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무분별한 비급여 전류를 피하도록 하겠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변경을 통해서 실손 보험료를 착한 실손 4세대로 변경이 되게 되면 나중에 7월에 1세대 대비해서 약 최대 70%, 2세대보다는 거의 50% 가까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과잉 진료로 인한 이런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건강보험의 연장 생산이 민영 의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좀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세대까지 또 특징들 하나씩 알아봤고요. 1세대, 2세대 옛날 실손보험들 자기 부담금이 좀 적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옛날 실손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또 궁금증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언뜻 보면 1세대, 2세대가 이제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뭐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관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3세대 이 착한 실손의 보험료가 1세대보다 무척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연간 보험료로 만약에 따지게 되면 매월 병원에 한두 번씩 간다고 치더라도 자기 부담금으로 이렇게 내는 것보다 보험료 절약되는 부분이 더 큰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선생님, 핵심 포인트 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착한 실손 전환의 핵심을 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장의 규모는 일단 기존 1, 2세대 실손 보험보다 줄어든다는 점은 좀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기존 1, 2세대 실손 보험은 이제 자기 부담금이 없고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횟수나 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인한 손해율 증가로 향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 인상이 계속적으로 그 큰 폭으로 인상될 거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 전환을 좀 검토 받으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보장의 규모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합리적인 보험료를 통한 효율성을 중요시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어쨌든 모든 가입자가 이제 착한 실손으로의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 그리고 재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좀 전환 여부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절감된 보험료를 본인의 부족한 보장을 좀 확대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좀 합리적인 보험료를 가져가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